시민단체 바른태권도 시민연합은 서울시체육회가 시태권도협회의 부정을 방관하고 있다며 시체육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태권도 시민연합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체육회는 심판 판정에 문제가 드러난 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서울시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편파 판정을 한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시태권도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